반갑습니다. 에어썬 TV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만 생기시길 기원하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와 후유증으로 인해 아픔을 겪은 경상북도 도민을 위로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경북 힐링 콘서트를 2022년 6월 3일 경북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청 새마을 광장에서 저녁 7시에 개최합니다. 경북 힐링 콘서트는 경상북도와 매일신문 주최로 안동 시영주 시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양양군 청송군이 후원하여 개최합니다. 부득이 공연에 참석하지 못하신 팬분들은 유튜브 채널 TV매일신문을 통해 생중계 시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북 힐링 콘서트의 초대권은 경상북도 도민께 우선적으로 1,000명 내외로 좌석을 우선 배정한다고 합니다. 초대권을 배정 못 받더라도 자녀 좌석이나 입석 관람이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경북 힐링 콘서트의 엔딩 무대는 경상북도 문경에서 태어나 영가초등학교와 안동중학교, 안동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북의 아들 영탁님이 장식합니다. 영탁님은 최근 울진 산불 이재민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누나가 딱이야가 트로트 가수 데뷔곡이며 본인의 경험을 담은 자작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로 인기를 끌며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선을 수상면서 인기가 급상승. 요사이는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신곡 전복 먹으러 갈래로 좋은 반응을 받고 있으며 공개된 전복 먹으러 갈래 퍼포먼스 비디오 조회수가 200만 뷰를 넘었습니다. 또한 완도군 전복 홍보대사에 위촉되었습니다. 최근 4년 만에 신곡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곡 노라나 보세를 발표한 TV조선 미스트로트 준결승에 진출한 별사랑님이 출연합니다. MBN 보이스킹에 출연해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최근 신곡인 주인공의 역경 이야기를 담은 흥겨운 댄스 트로트 곡인 힘내라 김부장 발표한 가수 황기동님이 출연합니다. 리드보컬 박행도 참인 박서연이 멤버인 3인조 걸그룹 앤드걸스와 MBC 개그맨 20기 공채 출신인 트로트 가수 이지효님이 출연합니다. 오프닝 무대는 요즘 한창 트로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수 전유진 양이 장식합니다. 최근 네이버 팬카페 유진가드, 다음 팬카페 러브원, 네이버 밴드 유진캠프 팬분들의 정성을 모아 전달한 분홍색 커스텀 마이크를 행사에서 처음 선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올해 17세 고등학교 1학년인 전유진 양이 보여줄 오프닝 무대가 무척 기대됩니다. 꽃길 500만 뷰, 울면서 후회하네 266만 뷰, 그 강을 건너지 마오 254만 뷰, 사랑참 151만 뷰. 과연 어느 곡으로 오프닝 무대의 시작을 알릴지 팬으로서 무척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